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유상영님의 뒷모습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모습 찍기 쉽지 않죠. 뭐 사람이 서 있어 뒷모습을 찍었다. 그래서 사진이 될 거로 생각하는 착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을 찍어서 사진적으로 앞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는요. 어찌간한 내공이 없어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유상영님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뒷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자기 역량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낼 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걸 파악하는 자기 기준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사진을 시작하신 일반적인 분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찍고 싶은 건 찍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이 주문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 분명히 구분합니다. 아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일을 잘하는 친구는 누가 누가 해서 글로 의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죠. 그렇지도 않고 제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하기 위한 장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없는 장비를 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원을 받았다 치는데 100원 이상의 장비를 다 투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해석하겠다고 또 나서는 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지피보다도 지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역량을 도무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젠가 무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김승옥 선생의 1966년 그의 겨울 서울인가 뭐 하는 그 책의 소설집에 들어갈 사진 촬영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고 내가 사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저한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촬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소설을 사진으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소설에 나오는 장면을 찍는 건 쉬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무언가를 소설과 맞닿아서 이야기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나한테 그런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가서 뭐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만 찍어서 넣는다는 것은요. 사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유상영님의 뒷모습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이가 어디 갑니까? 아따 귀엽다 귀엽다. 야, 뭐 아기들은 다 천사니까. 예? 곤충 잡으러 갑니까? 그죠? 오빠도 있고 앞에는 뒤에는 여동생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눈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귀여운 사진이죠? 뭐 아이들 사진 찍는 데야 뭐 답이 있습니까? 이쁘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예? 착하게 그지없는 순진하게 그지없는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뒤에서 애들이 또 이렇게 뭐 미꾸라지도 봤는지 놀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뭐 내 아이들 보통 우리는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그 내 새끼 다 귀엽잖아요. 내 새끼가 울면 그 우는 소리조차도 아이들이 울면 우는 소리조차도 음악 소리로 들려요. 참 신기하죠. 남의 아이 소리는 소음으로 들리는데 내 아이가 우는 소리는 그건 뭐라 그럴까요? 음악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심정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내 아이가 귀여우니까. 자, 뭐 그래서 이제 자기 앨범에다가 넣고 이렇게 축적해서 넣어서 미래의 추억담으로 남겨두는 것은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 가치로서는 이 사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발표를 해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출판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 아이들이 이쁘구나 이런 공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이상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 사진을 착하게 찍으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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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대문박 염탐 이런 거네요. 그죠? 아이들 뒤에 있는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뒷표정이 너무 빤하잖아요. 애가 그 문구멍에다 눈을 들이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자세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아이들이 서 있는 너무나 빤한 풍경 빤한 것을 너무나 빤하게 찍은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 사진이니까 귀여움은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땅바닥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땅바닥을 보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참 죄송하지만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오지 않는
본인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사진이 말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진이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해서 그 사진이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유상님은 그렇지 않고 사진 찍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는 그 양말이 하는 것과 사진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도무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가 겪는 가장 기초적인 실수이고 반복적으로 겪는 실수이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 개선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주위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혼자 해가지고는요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벌 보고 계시네요. 그죠? 이거는 뭐 뒷모습도 아니고 앞모습이에요. 자신이 뒷모습으로 뭘 해보겠다 그래놓고 난데없이 이런 사진은 앞모습 사진이 나와서 자신조차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혼동이 있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에서나 아니면 어디 레저 타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그냥 흔하게 찍은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아기라거나 가족관계가 있으면 뭐 기념사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사진이죠. 그것도 아이 둘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떨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떨지 마시고 포커스 맞추셔서 그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뒷모습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전해지지 않는다. 왼쪽에는 남자아이의 표정은 보이지만 오른쪽 여자아이의 표정은 뒷모습이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엄마랑 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 뭘 말씀하실까? 그 뒷모습만 찍었다고 해서 그래서 뒷모습을 말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대단히 초보적이고 대단히 유치원생적인 발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그 뒷모습의 사진 중에서는요. 서울국제사진제 1회 때인가 외국 작가였을 거예요. 유럽의 어떤 작가였는데 뭐 스웨덴 작가인지 어떤 작가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양반이 뒷모습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에 찍혀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대체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그 뒷모습을 찍었어요. 아, 그 우울한 무게감.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프로필. 뭐 이제 무슨 작품을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뭐 우울증은 자기한테 어떻게 찾아왔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써놓은 글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뭐 뒷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뒷모습이 사진이 될 거라고 하는 착시 현상 같은 건 안 겪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 유상영님 오늘 탈곡당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좀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증조 할머니와 손자. 참 제목은 좋고 가족사로서는 더없이 좋은 사진이지만 이것이 이 외부 세계로 나가서 자기가 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진이라는 게 작가의 손을 떠나게 되면요 이미 이거는 완전 타자적 개체로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제목 하나 있어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증조 할머니와 이제 손자 이렇게 하면 그 드라마틱해야 되거든요. 그 인간의 끝없이 이어지는 개체들의 이어짐이잖아요. 증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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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가슴이 칭하게 와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순진하게 그냥 뒤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광에 그냥 평범하게 찍어서 그냥 평범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그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 충격이라거나 내용적 충격이라거나 이런 것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죠? 참 생각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참 이 유상영님은 생각은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사진이 전혀 자신의 의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나 착하게 사진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쉬우면 뭐 아무나 하죠. 아니, 여러분, 요새 자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찍으면 누구나 나옵니다. 원숭이가 찍어도 나오잖아요. 침팬지가 찍어도 나오고. 그것도 사진이에요. 그런 수준을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인간과 동물이 찍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체감을 가지면서 하나의 그릇에 담겨. 그 그릇이라는 게 자신이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 그릇이야. 그걸 보면 껍데기를 보면서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내용을 보면 껍데기 합일체가 있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심오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진 자체로 이쁘기만 하다든지 아름답기만 한 사진 자체로는 가치가 없느냐? 가치 있습니다. 그게 아무런 내용이 없어도 정말 사진 그 자체로 이쁜 것만 해도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죠. 저녁노을을 기가 막히게 찍은 것만 봐도 우리는 감동 먹습니다. 그럼 뭐 내용이 중요한, 그때 내용이 안 중요해도 돼요. 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내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 먹기도 하고 형식적인 미 때문에 우리가 감동 먹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일됐을 때 더 그 감동이 큰 거죠. 꼭 제가 뭐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내용이 없으면 사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의 근본적인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좀 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공부도 되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사진 뭐 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오셔가지고 자기 주장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정보 또 뭐 선엄한 제가 선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엄한 사람들의 지식 그것이 또 오랜 세월이 뭉쳐지고 갈고 닦아져서 지혜로워까지 발전이 되었다면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유상진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더 좋은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그죠? 아까 증조 할머니와 손자고 이번 또 할머니와 손자고 사례의 이제 뭡니까? 가족 사진이면 앞에서 아이들 표정과 할머니 표정을 야무지게 잘 찍어서 그 앨범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상영님의 뒷모습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사진을 주제를 정해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